추운데 후룩수가 이렇게 한대 피어 있어요. 아, 세상에, 이래 추운데 이거 어쩝니까, 세상에. 아, 소리 내릴 때까지 핀다더니 진짜 추운데 이렇게 피어줬어요. 구절초가 참 이뻐요, 구절초가. 핑크빛이 살짝 돕니다. 범해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날씨가 기온이 너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아, 너무 웅크려지고. 아우, 이 아이들을 어떡한대요, 추워서. 이게 독일 국화라고 했습니다. 독일 국화. 잔잔하니 이렇게 이쁘네요. 독일 국화입니다. 많이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손님도 뚝 끊어졌습니다. 일찍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해국입니다, 해국. 연보라, 연보라. 얘는 버베나입니다. 버베나가 이렇게. 아, 날씨가 기온이 너무 뚝 떨어지니까 이 아이들 추워서 어떡한대요. 안으로 드릴 수도 없고. 일단 뭐 소리 내릴 때까지는 얘네들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깐요. 112초 사다 놓은 게 2,000원짜리 사다 놓은 게 요렇게 요렇게 컸어요. 어제는 꽃이 많이 피었는데 이제 띄어내고 시든꽃 띄어내고 요렇게 지금 112초가 많이 컸습니다. 2,000원짜리 조그만 꼬맹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좀 물을 좀 말렸나 봐요. 이렇게 좀 단풍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누리끼리 해지네요. 빨간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이렇게 언제 보아도 이쁩니다. 빨간 국화. 청아쑥부쟁이.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구절초 쑥부쟁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국화과인데, 국화과지만 흔한 국화보다 이렇게 야생화로 이렇게 강한 아이죠? 쑥부쟁이. 쑥부쟁이 구절초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뻐요. 청아쑥부쟁이. 얘는 해국입니다. 해국. 해국. 나비수국이 이제 꽃을 이제 추워서 안 피워주나 봅니다. 아이고, 얘도 추워서 이제 이렇게 청사초롱 닮은 아이.
그렇습니다. 추워가지고 얘네들도 이렇게 핑크빛이 물듭니다. 핑크빛이도 핑크예요. 완전 핑크. 수국입니다. 용담 산온 아이들은 낮엔 피고 밤엔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인디안 베리 참 이뻐요. 꽃이 계속 이렇게 내주네요. 이쁩니다. 와, 인디안 베리 참 이쁩니다. 겹샤핀이야. 꽃이 뭐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꽃반 잎반입니다. 난타나가 꽃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워서 난타나 얘는 이제 추워가지고 이렇습니다. 요 다 쉽니다. 일부러 안 잘라주고 있어요. 덴드롱. 아니, 맨드라미. 촛불 맨드라미가 이렇게 잎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맨드라미죠. 쑥부쟁인 줄 알고 샀는데 아스타인가봐요. 홋 아스타. 꽃만 보면 쑥부쟁이 같은데 아스타라고 적혀있네요. 죄송아. 드라마에. 아, 추워가지고 들어가요. 네. 부처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부처꽃. 와, 부처꽃.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 다 어떡할까. 추위가 올해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추위가 올해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지니까 손님도 뚝 조용하네요. 청아 쑥부쟁이가 이뻐서 이렇게 계속 쑥부쟁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인디안 벨도 너무 이쁘고요. 독일 국화도 참 이쁩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꽃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동네가 지금 다 서늘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 내일은 새벽에 영하 1도 나갈 것 같네요. 동네가 이렇게. 거리가 아주 한산하니 쌀쌀합니다. 저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꽃님들 오늘은 우리 동네 백천동 우리 동네 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커피집도 오늘은 조용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좋은 밤 되세요.